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제번엔 대통령 전용기 폭탄 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대통령 집무실 1층, 대기실, 침실 1층, 화물적재실, 수화물적재실 2지하 이렇게 세 곳이 존재합니다. 먼저 회의실, 집무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이고요. 출입 오류인데 대통령 전용기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집무실과 네, 앞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네, 회실이네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 뚫어버립니다. 여기 뚫어버리고요. 여기 다 뚫어버립니다. 다 뚫어버립니다. 그냥 여기 위에 클러스터 예, 조심하기 위해서 당연히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여기는 막습니다. 여기는 막돼, 여기는 그러니까 원 왼쪽으로 여기 그러니까 신호품 저장소 있는 쪽에 블랙미러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는 계단이기 때문에 계단에서는 뚫지 않습니다.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시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내준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계단 있는 사람이 와리가리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헤드가 쑥쑥 올라오긴 하지만 이속이 빠른 캐릭터들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불리한 게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리인포스 해줍니다. 리인포스 다 해주고요. 여기로 리인포스 해주는데 블랙미러를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뮤트 하나, 이쪽 캐비넷 여기 케이스 있는 쪽에 하나, 여기 계단 쪽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들어오는 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는 위치가 여기 막아주시고요. 여기는 트랩도 막아주고요. 카베이라가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에 위치하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에 룩이나 닭이나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가 A쪽 막으면서 여기 오는 애들 요괴 드론으로 쏴주면 되고 엎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키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하나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입구에 누가 오는지라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구 쪽에 하나는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말고 지하 쪽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그리고 이쪽 저장실이랑 주방 쪽에 누가 있는지 하나 알기 위해서 하나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다가 많이 깔죠. 여기나 아니면 이쪽에다 많이 깔죠. 와이어는 일단은 폭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 입구에서 설치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방패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글라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창문 쪽이 창문이 그러니까 창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지점이 막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여기는 좀 커버가 돼요. 글라즈가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만 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가 좀 애매하죠. 여기 때문에 복도로 나가실 때 주의하시고요. 글라즈 쏠 수 있는 지점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 위로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보여요. 시작하기. 여기는 대신에 스나이핑 위치나 아니면 날개 쪽에서 살짝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바깥에서 아니면 지하 이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뭐 위에 뭐 뚫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클러스터 괜찮고요. 클러스터 여기도 설치해버리면은 여기다 쏘면 되고요. 확실히 이쪽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막을 수 있고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밴디시나 이런 거 해가지고 히바나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글라즈가 약간 그러니까 횡포 한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대신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러니까 의외로 괜찮은 게 그러니까 몽탄이 막아주고 글라즈가 뒤에서 딜 다 해주면은 정말 좋은 게 없어요. 진짜 그건 좋긴 한데 뭐 나름 뭐 그것도 몽탄 잘하시는 분이 글라즈 잘하시는 분이 해주셔야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승무원 대기실, 대통령 침실 1층이 아닌 2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언제 고쳐주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 대기실, 그리고 침실입니다. 당연히 A, B 다 뚫어주고요. 다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점령한 것처럼 아니면 여기만 뚫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막아야 하는 위치는 여기 하나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 트랩도 뚫어줘야
자, 뚫는다는 전제하에 여기 하나만 막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트랩도어 하나, 그리고 A쪽 복도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막아주시고요. 여기도 막아주시고, 여기든 여기 뚫어버려요. 여기는 막아주시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시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리인포스 소비가 널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원들 보고 그러니까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다 뚫어놓으라는 게 뚫어놓으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역으로 그러니까 여기 뚫릴 지역인데 그러니까 여기 막 안 막아도 되는 지역인데 거기 막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낭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적이 있는 줄 알고 드론을 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그쪽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외에 여기 리인포스 해주시면은 되고요. 여기 리인포스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시고요. 대신에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실 거라면은 여기에 블랙미러 설치하실 거라면은 여긴 뚫어주시고요. 여긴 뚫어주시고요.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다 뚫어주실 거라면은 다 뚫으실 거라면은 여기다가 하나 앉아서 하나 설치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여기 A쪽에도 한 명이 있어야 되죠. 여기 당연히 뚫어야 되고요. 여긴 당연히 뚫어야 되고 클러스터 마찬가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클러스터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3층에 로밍을 가야 돼요. 그니까 방금 전 그니까 회의실이나 아니면은 뭐 회의실이나 뭐 집무실 같은 쪽 말고는 클러스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밍 두 명 이상 가야 되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 뮤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두 개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두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예. 트랩도어 있는데다가 이쪽에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다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둔 이유는 그러니까 트위치에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를 설치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뮤트 설치한 게 살짝 보여요. 뒤에서 하면은 근데 여기는 트랩도 뚫어졌으니까 뒤에서 보는 순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여기 설치하셔도 되고요. 글라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딱 B나 아니면 여기 트랩도 딱 중간 지점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시면은 글라즈한테 몸을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어져가지고 구멍 내주셔서 그러니까 통로 만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만약에 기습하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구멍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세 발만 쏘시면 돼요. 세 발 쏘시고 엎드려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계단 쪽에서 상대방이 오는 애들 잡을 수 있게끔 뭐 구멍만 만들어줘도 상관없고요. 구멍만 만들어줘도 그것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이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3층 여기 이쪽에 있을 거면은 여기 계단 타는 거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니까 왜냐면은 그니까 여기 올라오면은 보이거든요. 예, 구멍을 뚫어주면은 그니까 이게 보여요. 그니까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어버리면은 여기로 오는 적이 보여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당연히 커버가 되죠. 이쪽 사다리 바로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쪽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니까 여기 두 명 붙어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여기 뚫려있으면 위로 오겠지만은 네.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여기 뚫려있으는 거 어차피 상대방 어차피 블랙미러 있으니까 아마 어쨌든 쏠 거고요 아군이. 네. 그렇게 믿어야죠 뭐. 통로로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통로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거나 뚫지 않으시거나는 자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수류탄이 덜 던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성광이나 연막을 던지는 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예거가 밑에 설치한다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쪽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예거를 설치하지가 않죠. 웬만하면 여기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이 나와요. 그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뭐 성광탄이나 연막탄을 던질 각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뚫는 거라면은 아니면 지하 로밍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여튼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 폭탄 전의 마지막 위치인 화물적재실과 수화물적재실 1층입니다. 네, 화물적재실 수화물적재실입니다. 네, B가 수화물, 여기가 A가 화물입니다. 네, 맞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이로 모더홀 여기서 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룩이나 닭이 맞는 게 되게 좋아요. 그니까 이유가 그니까 쏘고 빠지면 돼요. 쏘고 데미지 입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카베이라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해주면 되고요. 뭐 그거 말고는 위에 트랩도 뚫리니까요. 위에 트랩도 막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뚫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뚫어주셔도 되고 뚫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뚫는 위치를 여기로 추천드려요. 그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그니까 구멍을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구멍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여기는 리인포스를 해주고 여기 하나만 뚫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만 내줘요. 가운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리인포스 해주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쏘고 와리가리 할 수 있게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쪽에만 이렇게 살짝 해주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차피 리인포스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정면으로 보면은 저희 리인포스 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도 당연히 네, 클러스터 놓을 수 있겠니까 있으니까 트랩도 해주시고요. 막아주시고 여기 점령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뚫어주시고 앞쪽에 밴딧 여기 미라 블랙미라 설치해주시고요. 당연히 리인포스 다 해주시고요. 대신 여긴 뚫습니다. 뚫는 이유가 그러니까 몽탄이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탄이 저기로 막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뒤로 뚫어가지고 쏠 수 있게끔 구멍 뚫어주시고요. 맞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긴 다 안 막아도 돼요. 여기는 양옆으로 막아주시고 여기 두 개 막아주시고 총 아마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하나 한 명 그리고 두 명 3명, 4명, 딱 5명 되겠네요. 5명. 아마 여기는, 그럼 여긴 못 막을 것 같아요. 여긴 아마. 어차피 뭐 여기 못 막아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니까 여기 충혈산으로 뚫어도, 여기 충혈산으로 뚫어도, 그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A 뚫리는 거는, 그니까 아군이 어찌됐든 커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믿고 해야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돌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클러스터 쏜다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밴딧은 당연히 여기서 장난질 꼭 하셔야 되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미러 당연히 여기 가운데다가 설치하시고 여기다 하나 설치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여기다 설치하시는 것밖에 없죠 뭐. 그게 아니면은 여기다 설치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그러니까 공격팀이 진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에서 슈퍼 던지는 거 되게 좋긴 해요. 네, 하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기를 커버 치려고 하겠죠.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으로 오면은 잘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짝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는 거 안 오는 거 대신에 이쪽은 당연히 글라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단 2층에서 시야는 보고 있어야긴 해야 돼요. 카베이라나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속 빠른 쪽이 일단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화물 수화물 적재실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폭탄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